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간단한 거 우선 저희가 옥수수, 저희가 훈제 옥수수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서비스로 나가는 품목이에요.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냉동 옥수수를 박스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. 박스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온에서 해동을 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물에 삶아보고 그 다음에 녹여보고 뭐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썼는데 확정 레시피는 그냥 요 자체로 상온에서 해동을 시킨 다음에 반쪽을 냅니다. 그래서 반을 내서 꼬리 부분의 하단 부위를 잡고 반토막을 내고요. 나머지 대가리 큰 부분을 내서 자르면 옥수수가 쉽게 반이 잘려집니다. 이거를 자를 때는 끝부분을 칼집을 넣어서 자르고 나머지 부분을 내면 좀 쉽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피를 할 수 있게 하고요.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치를 훈제 옥수수니까 토치 작업을 살짝 해줍니다. 살짝 그을린 상태로요. 그래서 전 옥수수를 쫙 깔아놓고 토치로 쫙 진행을 하는데 우선 하나만 할게요. 그리고 여기에 이른바 마법 소스.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마요네즈, 그 다음에 설탕, 그 다음에 버터 이렇게 해서 100분을요 저희가 이제 조제를 해가지고요 살짝 발라줍니다. 그래서 단짠이 유행이라 요거는 단맛하고 고소한 맛을 증폭시키겠죠. 거기에 색깔을 좀 이쁘게 하고 약간 뭐 매운맛을 하는데 고춧가루 안 쓰고 저희는 칠리 파우더 쓰고 있습니다. 칠리 파우더 듬뿍, 그 다음에 바베큐 파우더나 아니면 치즈 파우더 듬뿍, 그 다음에 맛소금 듬뿍 듬뿍듬뿍 넣어서 요거를 저희가 랩으로 싸서 보관했다가요 주문이 들어오면 오븐에 넣어서 살짝 구워가지고 저희가 나갑니다. 그래서 오븐에 넣겠습니다. 한 10분 정도 오븐에 넣습니다. 끝. 예. 이렇게 해서 훈제 옥수수. 그래서 저희가 옥수수 하나, 빵 하나, 야채 샐러드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 메뉴로 가고 있습니다. 맛을 한번 볼게요. 들타고 이 정도가 딱 좋고 나도 먹고 맛을 보겠습니다. 단짠의 결정치입니다. 좋습니다. 끝.